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정유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미국 증시에서 정유주의 상승세가 아주 무섭네요. 네, 지금 에너지주 가지신 분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에너지주는 정말 강하고요. 제약업종도 정말 강합니다. 그리고 방산업종도 강하고요. 우리나라에 연동이 되고 있지 않을 뿐이죠. 방위산업업체에는 조금 연동이 되나 지수에 관련이 없고요. 제약업종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때문에 세계적인 제약회사의 주가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정유회사는 그나마 조금이나마 따라가긴 하지만 갭의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엑스모빌, 셰브론 이런 거는 지금 65% 이상 올랐거든요. 예.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정유주는 너무 올라간 폭이 미미하기 때문에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미국 증시 걸 본격적으로 투자하자니 또 뭐 테슬라, 애플을 가장 많이 들고 있었는데 뭐 또 동학개미 분들이 서학개미로 옮겨갔다 피해를 봤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또 주저하고 있고. 참 그래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시장에 빗대어서 투자를 하는 것도 핀트가 맞지 않으니 세계의 경쟁력이 틀리니까 좀 아쉽습니다. 엑슨모빌 지금 $100 돌파를 했고요. 셰브론은 $180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두 개가 다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종목들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시세가 끝날 것 같은 흐름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역시 워렌 버핏은 또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을 굉장히 많은 수량을 매수해서 100%가량의 수익을 또, 네, 역시 뭐 무시할 수는 없죠. 중간중간에 맨날 그 워렌 버핏을 이제 자꾸 까내리려는 그런 뭐 어떤 세력 같은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보면은 결국은 그렇죠. 맞죠. 초반에 잠깐 뭐 항공주 팔 때만 해도 또 엄청 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건지 알 수 있는 게 그렇게 오랫동안 오랜 그 투자의 어떤 그 증명을 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잠깐 어떤 투자의 실패가 있으면은 마구 공격이 들어와요. 그것도 나이랑 결부해가지고 아주 네. 치사하게 그렇죠. 나이랑 결부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당연히 좀 뭐 세퇴하고 이러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까내리는. 그래서 항공주를 초반에 팔아서 뭐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정유주를 삼으로써 엄청난 수익을 지금 거뒀죠. 그리고 셰브론, 엑스모빌뿐만 아니라 뭐 BP라던가 지금 뭐 노르웨이의 에키노르라던가 이런 세계적인 회사들이 다 ADR로 상장되었는데 정유회사들은 지금 전부 다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우랑 S&P 500이 지금 다우에서는 엑스모빌 빠졌지만 지금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모빌 $100, 셰브론 $180 이 추세가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은 모양새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유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수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이나 테슬라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정유주를 포트폴리오에 좀 담았다, 분산해서. 그러면 아마 손실도 굉장히 커버를 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장주랑 굴뚝주를 이 어느 한쪽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이 미국, 그러니까 미국 같은 미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는 사실 뭐 그게 편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같이 갖고 가면은 그게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그 회사들은 세계적인 회사들이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면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죠, 계좌가. 그래서 굉장히 좋다. 포트폴리오에서 넣는 것도 좋고, 정유주의 뭐, 베팅 금액을 늘리는 것도 좋고, 어쨌든 셰브론 엑스모빌이 지금 보여주는 이 무서운 기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셰브론과 엑스모빌의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승의 배경은 아무래도 유가 상승에 따른 정제 마진의 상승인 것 같습니다.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골드만삭스가 예전에 $200 오래전에 예상했던 적이 있는데 피크 오일을 얘기를 하면서 피크 오일을 얘기한 뒤에 갑자기 샌드 오일, 셰일 오일이 개발이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기름이 오히려.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공급 부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 배럴당 140달러 예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그 브렌트유는 유럽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유럽이 가장 지금 치열한 지역이죠. 중국이 수요를 회복할 거다. 뭐 그 봉쇄가 아직도 다 풀린 게 아니기 때문에 풀리면 수요가 회복될 거다. 그리고 러시아는 감산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생산을 해봤자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북해산 브렌트유는 올여름 배럴당 140달러를 갈 거다라고 골드만삭스가 예상했고요. EU가 해상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해상을 끊었죠. 근데 육상은 바로 끊을 수는 없어서 러시아 수입 원유의 67%를 해상이 차지하니까 일단 이 70%에 해당되는 걸 깎고 그 다음에 송유관을 통한 육로 수입 이것마저 바로 끊으면 지금 사실은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육상은 그대로 놔두는데 근데 뭐 신기한 거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도 어느 정도의 그 경제 활동이나 뭐 문화 활동이나 이런 것은 아예 차단이 안 되나 봐요. 뭐 전쟁이 네. 일어나면 아예 그냥 절단을 할 줄 알았더니만 그렇죠? 그렇게는 안 일어납니다. 막 뭐 콘서트니 이런 것도 일어나고 아예 그렇진 않은데 참 그렇죠. 희한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쨌든 완전 끊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말까지 기존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 90% 감산하겠다. EU에서 이 송유관을 통한 육로 수송까지 자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뭐 생산을 줄여야겠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데. 미국은 이제 5월 30일 날이 메모리얼 데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충일과 비슷한 겁니다. 현충일 데이로 연휴가 시작되어서 여기서 바로 이제 7, 8월 연휴 여름 휴가까지 이어지죠. 휘발유 수요 성수기가 도래합니다.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그래서 미국의 휘발유 재고도 지금 크게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름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휘발유 공급 부족은 더욱 심화될 거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지금 에너지부 장관이 한마디 했죠. 수하일 마즈루아이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부 장관이 요르단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중국 봉쇄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골드만삭스랑 이어지네요. 중국의 수요 회복이 있으면 북해산 브렌트의 올여름 배럴당 140달러 갈 거다. 그 얘기를 했는데 요르단에서도 지금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부 장관이 중국 봉쇄가 덜 풀렸으니까 풀린 걸 예상하면 유가가 정점이라고 볼 수가 없다. 중국 봉쇄가 풀리면 원유 수요가 더 많이 생길 것이니까. 그리고 아주 좀 끔찍한 얘기를 했죠. 러시아 원유와 천연가스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면 가격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다 라고 아랍에미리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랑 사우디아라비아는 OPEC 그 기구에서 양대 산맥인데 사우디는 약간 미국하고 껄끄럽죠. 껄끄럽고 아랍에미리트는 약간 미국의 우호적인 이렇게 이 양 우두머리가 약간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밀당 가운데서 계속 유가가 증산 감산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 미국 다음에 미국 그리고 그 앞에 사우디가 있죠. 사우디, 미국 다음에 러시아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또 무시할 수는 없어서 거기서 밀당하는 가운데 이제 러시아 역할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참 함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어쨌든 국제 유가 상승이 계속된다고 지금 다양한 그 쪽에서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어쨌든 정제마진 상승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뭐 배럴당 이제 원래 4, 5달러가 뭐 마진 그 BEP라고 하는데 지금 20달러가 넘었으니까요. 네. 이미 이것도 뭐 5배 이상 그렇죠? 이득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국제 유가의 상승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 이렇게 그렇다면은 이 공급 측면에서 이렇게 풀릴 방법은 좀 없는 상황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급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네. 풀리면 수요는 지금 너무 많은 게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화석에너지를 줄여가고 있는 과정이었잖아요. 화석에너지를 줄여가고 있는 과정인데 화석에너지가 가장 이득을 보고 있어요, 지금. 태양광 풍력을 가고 있었는데 화석에너지가 대박이 났다, 지금. 지금 여기서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이 있었고 OPEC 플러스는 OPEC에 속하지 않은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 협의체가 합쳐진 건데 여기에 이제 러시아가 있는 거죠. 러시아는 석유 수출국 기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세계 3위 산유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입김을 낼 수가 있어서 이게 또 굉장히 그러니까 증산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러시아가 목리를 부려가지고 증산을 안 한다 합의를 안 해주면은 증산을 못 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증산을 안 해주겠죠. 뭐가 좋다고 증산을 해주겠어요. 묶어버리겠지. 저금 자원 가지고 지금 좌지우지 하는 거죠. 정례 회의에서 일단은 7, 8월에 각각 하루 64만 8천 배럴씩 증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낮을 거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달의 증산량은 하루에 43만 2천 배럴이었는데 이 지금 50% 이상 늘렸습니다. 근데 이게 2018년 10월 달에 다들 아시는 그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까슈쿠지라고 있잖아요. 거기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잔혹하게 살해를 당했는데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있고 나서 미국하고 지금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잖아요. 사우디가. 근데 이제 사우디가 만약에 여기서 러시아랑 사우디가 편을 먹어버리면은 증산을 못해요. 그래서 이 만약에 아랍에미리트가 혼자 한다고 해도 사우디 러시아가 반대를 해버리면은 안 돼요. 근데 지금 일단은 기존 방침보다 50%가량 많은 양을 증산을 합의했기 때문에 외교 노력이 통했다.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계속 사우디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계속 설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우디를 약간 끌어왔기 때문에 증산을 조금 성공을 했다. 그리고 오펙 회원국들이 산유량을 합의하는데 러시아 참여를 중단시키자는 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나오면은 좋죠.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만약에 여기서 빠지게 되면은 러시아의 그 없어진 부분을 아랍에미리트가 사우디나 그만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냥 눈치 안 보고. 근데 러시아 몫이 있으면 러시아는 늘리지 않을 거거든요. 그걸 쥐고 흔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러시아 참여를 만약에 잠정 중단을 시킨다. 아랍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면은 러시아가 빠진 만큼 중동에서 증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또 러시아를 만약 빼면은 뭐 협력은 그 계속 유지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러시아를 일부러 왕따를 시킨다.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서 오펙 플러스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나중에 결국 또 이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러시아가 목리를 부릴 수가 또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사우디가 약간 미국의 설득에 의해서 굉장히 좀 증산 방향으로 틀었다는 거 그거는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이래저래 쉽지 않은 상황이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국제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유 업체들은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정유사 투자하기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돈을 벌어놨을 때 그때 주가가 오를 때 확 올랐다가 또 안 좋을 때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유사를 욕하는 거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열이 받으니까 그냥 거기에 써 있잖아요. GS 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장을 욕하진 않잖아요. 자영업자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본사 회사를 욕하죠. 근데 맨날 정유사는 그렇게 욕을 먹는데 우리가 욕을 먹는 것만큼 잘못을 했느냐. 계속 그걸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그 뉴스에서 뭐 그런 게 약간 있는 주유소가 있다고 지금 나와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뭐 빨리 올리고 막 그 있잖아요.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늦게 내린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데 정유사 입장에서는 돈이 남지를 않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정권 초기에 지지율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맞이하게 되면은 굉장히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에 때릴 거는 그렇죠? 뭐 수도세, 전기세, 그렇죠? 유류세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그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석유의 33%가 두바이유예요. 가장 두바이유를 많이 공급받는데 주요 공급사는 사우디 아람코입니다. S오일의 주주죠, 최대 주주. 근데 이제 올해 1분기 석유 제품 수출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해서 11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은 정말 뛰어나게 잘하고 있죠.
대한석유협회에서 올해 1분기 정유 4사에 국내 정유사 석유제품 수출량 조사했는데 1억 899만 배럴. 이게 작년 2021년 1분기 대비해서 20% 증가한 수치고요. 수출 금액은 120억 300만 달러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100% 증가했습니다. 이게 1분기 증가율로는 2000년에 118.2%가 오른 적이 있는데 22년 만에 최고치로 수출 금액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을 해서 석유 제품을 팔아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이런 거 팔아서 벌어들인 이익은 많은데 국내에서는 안 좋다 이거죠. 왜 안 좋느냐. 지금 예를 들어 휘발유, 경유, 등유 전체 석유 제품에서 국내 수요는 7,372만 배럴인데 이게 올해 1월 달 8,711만 배럴 대비 18.18% 감소했다. 이게 왜 나타났냐면 지금 그 여의도에 가장 그냥 막 넣는 거 있잖아요. 보좌관님들이. 거기에 지금 그 고급 휘발유가 3,000원이 됐어요. 아, 비싼 주유소요? 뉴스에 나왔죠. 네. 일반 휘발유가 2,700원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야, 거기야 그냥 막 넣는다고 쳐도 거기 말고도 2,300원을 돌파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줄어버린 거죠. 아이, 그냥 아싸리 타지 말자, 그냥. 그래서 줄었죠, 수요가. 그러니까 이게 수출은 늘려서 많이 팔았는데 내수가 줄었어요. 다 안 가버리니까 그냥. 안 가, 경유는 더 비싸졌고. 안 해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하반기 물가 안정 대책이 나와버리면은 이 지금 상황이 뭐 정유사 이익에 5%를 환원을 할 수도 있다는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역설이 일어나는 거죠. 아까 쉐브론이나 엑슨모빌이 좋은 가장 큰 배경은 거긴 더군다나 업스트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저기 탐사 부분에서 뭐 이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석유 제품 파는 건데 거기서 정제 마진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석유 제품이 많이 팔려야 되는 거죠. 원유 대비해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뭐 그 있잖아요. 뭐 난방에 쓰이고 우리 연료에 쓰이고 항공기에 쓰이고 이런 거 윤활 기유는 자동차 윤활유에 쓰이고 근데 그런 수요가 올라왔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늘어난 건데. 이 지금 우리는 수요가 줄어들어 버리게 생긴 거죠, 이게. 안 해버리니까 오히려. 고유가여서 정제 마진이 좋아질 거는 그 어떤 일반적인 구조인데 끝에 최종 수요가 떨어져 버리면 정제 마진 폭이 안 늘어나 버리죠. 거기다가 이익분의 5%를 만약 환원을 시켜버린다? 그러면 정유사는 그냥 고유가인데 우리의 실적은 좋지가 않은. 예.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정유사가 마냥 웃지만은 지금 웃을 수가 없다, 지금. 이 분명히 하반기 안정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뭐 국제유가 상승으로 마냥 좋을 줄만 알았던 정유사에도 나름의 사정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요. SOIL에 비해서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좀 약한 이유,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SOIL이 제일 낮긴 합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은 이 LG화학에서 보듯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SK온하고 SKIET 이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을 한 상태죠. 네. 물적 분할해서 SKIET는 상장을 시켰고 SK온은 상장을 안 시켰습니다. 하지만 상장을 안 시켰어도 똑같아요. 물적 분할을 통해서 자회사로 떨어져 나갔으면 SK이노베이션을 그 배터리를 보고 투자했던 사람들의 돈은 분산되게 되어 있어요. LG화학의 돈이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산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쪽 이 부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랑 정유가 합쳐져 있던 상황보다 지금 그 부분이 빠져나가 버려서 네. 지금 2차전지나 배터리의 성장성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약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 기술적으로 SOIL에 비해 더 나쁜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물가 안정 대책으로 이익이 환원되고 어쩌건 하지만 그나마 엑슨모빌 쉐브론에 빗대어갖고 우리나라에 정말 뭐 미국 증시는 못하겠으니 우리나라 정유사라도 하고 싶다. 그러면 결국 SOIL이 시장 대비 방어력은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결국 뭐 결론은 우리나라를 한다면 SOIL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정유주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SOIL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